벌써? 야, 벌써 타작이 시작됐네요. 파란색 변대. 야, 벽가만이 날르고 있어요. 벌써 팔았어? 저희도 곧 타작할 것 같아요. 벽가만이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3월 13일 오후 현장 가는 길이고요. 아내하고 둘이서 안녕. 왜 그 모자 쓰고 왔냐? 너무 더워. 점점 더 더워져. 여보, 까만 게 더 이뻐. 더 이쁜데 왜 까만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안 좋아? 베트남 여자들은 피부에 민감해요. 그래서 더운데도 다 가리고 다니죠. 엄청 더 덥죠, 그럼. 이 오토바이는 매트리스 파는 오토바이에요. 매트리스. 자, 여기 보이는 데가 집이고요. 공사 막바지라서 일이 많지 않아요. 오늘 그 담장 철제도 와 있고요. 대문 기둥도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대문 기둥 등도 달렸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서 괜찮아요? 아, 이게 지금 대문 기둥 위에 달리는 등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모습입니다. 위에 뚜껑이 갓처럼 있어요. 또 뚜껑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요건 지금 대문 담장 철제고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안에 친척, 우리 친척분이 만들어서 화물차에 싣고 오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고 길이 좁아가지고. 요게, 여보, 저 뚜껑이야? 저 위에 뚜껑이지? 아, 이게 뚜껑이구나. 이 등 하나에 얼마라고? 4만원? 4만원이야? 이 등 하나에 4만원이래요. 철제로 된 것 같아요. 돈 내려? 거기서 5만원 했어. 지금 5만원이야? 한국 돈 내려가지고? 저기, 마음이 아팠어. 2일 동안 마음이 아팠어? 어제 설계가 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다른 파트너 설계가 왔네요. 여기 계단도 지금 되고 있고요. 아내 말로는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일이 끝난다고 해요. 괜찮아? 아, 계단 하고 있네. 계단에 전선이 있고. 이거 창문은 언제 달아? 창문은 언제 달아? 누군 때 뵙기. 언제 온대? có gì chuyển lại cho em nha, gắn sớm sớm cho em nha. Dạ. 이것도 달아야 되잖아. 이거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던데. 안 좋아, 안 좋아, 많이 말했어. 그리고 내일 다 했어요. 내일 다 한다고? 여기도 해야지. 이리 와봐, 여보. 이건 다 된 거야, 설치가? 네, 다 된 거야.
물 바로 먹으면 돼? 지금은 뭐 메고 먹어도 돼요.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여기 꽃은, 이 나무도 구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 이거, 여보. 이거 다 빼야지. 빼고 다시 구멍 막아. 색칠해야지. 네, 한번 저 사람들 다 한 번 더 해고요. 다 하기로 했어? 네. 어제 얘기했어요. 해달라고 해. 너무 보기 싫어. 어제 얘기했어요. 얘기했어? 여보. 여기 그 노란 꽃나무 심을 거지? 응. 오케이. 이거 왜 이거 뜯어놨어? 이렇게 여기 붙어야지. 자기 하지 마. 아빠한테 하라 그래. 자기 힘들어. 끊어졌어. 절삭 끊어졌어. 안 돼. 나도. 이렇게 나도.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해놓을 거야. 이렇게 하기로 봤고요. 덥다. 들어가자. 2층에 못 올라가, 지금? 2층에. 여기 사람 소리가 나던데? 누가 여기서 말했어? 어디 갔네? 여기 코드에 여기 꼽는 거, 한국처럼 동그란 거 이렇게 꼽아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베트남 꽃 꼽으면 막 불 나와. 위험해. 그죠? 문은 언제 단대? 그 아저씨 아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문 언제 만들었어? 2일 후에. 2일 후에? 문은 2일 후에 단다고 해요. 2일 후에 달고. 여기는 왜 안 했냐? 없잖아. 2층에 올라가도 돼? 얘 일이 없어? 네. 뭐 훈빠 그거 일 안 했어? 화장실도 안 하고? 안 봐서 알아. 아냐. 잠깐 올라갈게요. 오케이. 다행히 올라왔네요. 여기는 목재로 난간을 만들 것 같은데, 어떤 게 올지 기대가 되네요. 목재로 난간이 올 것 같고, 여기는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거지? 2층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2층에도 등이 달려 있고, 1층과 조합으로 4개 달려 있고요. 여기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은 거야? 여기서 무슨 작업을 했지? 백색 가루가 아주. 진짜? 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거치대를 박아서 기둥 높이 올라가네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 되죠. 지금 아래 파이프 연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수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높이는 건가? 왜 이렇게 높이는 거죠? 알 수 없는 진행이네. 높아서 물 청소하기가 사람 사서 해야 되겠네요. 물 탱크를.
이렇게 설치하는구나. 파이프 배관자재를 가지고 열심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닫히고, 여기는 왜 옥상에 자꾸 올라가는 거지? 위쪽에 무슨 전기일이 좀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작업이 남아있나? 거의 된 것 같은데, 작업이. 이쪽에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주 씻어내야 돼. 한참 씻어내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고, 이건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 꼽을 것 같아요. 이런 콘센트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꽂으면 마찰 때문에 불이 나거든요. 불꽃이 막 튀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콘센트가. 한번 꼽으면 빼면 안 돼요. 뺐다 꽂았다 할 때 불꽃이 튀고 난리 나요. 너도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되고. 벌기는 오늘 거의 끝나겠네. 계단까지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 잘 떠나야지. 여보, 이 계단 미끄러워 아니야? 미끄러워 아니야? 여기에 지금 이런 문양이 달린 타일이 하나 더 들어갔네. 아우, 굴곡이 심한 타일이. 이런 거 들어갔네. 그 입구 계단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동맨이 고생이 많네. 아내 말로는 뭐 2부에 현장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뭐 오늘 아침 출근율을 보이면 마무리 안 될 수가 있, 안 될 수도 있어요. 타일 깨졌네. 계단, 2층 계단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미리 다 만들어놔서 일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수시설은 설치가 끝났고, 여기도 맨 위에 턱에 타일이 올라갔네요. 맨 위에 턱에 어제 없었거든요. 여기 중간 턱에도 하나 집어넣겠죠. 와, 이제 2호에 창문을 다나. 그리고 내일은 찍을 게 많네요. 창문 설치와 이 대문 결제 설치를 내일 한다고 해요. 그 지난번에 캄보디아 간 곳에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친척집 사이가 만들었어요. 이걸 거기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어제 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화물차가 다리를 못 건너가지고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실었다가 반복하고 그랬어요. 이건 아마 문인 것 같네요. 그쪽에 문을 하나 의뢰를 해놨는데, 문종류일 것 같아. 뭘 하는 거지? 여기는 전등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불이 켜질 수 있는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이게 조각 사이를 좀 끼워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아. 자, 건축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창호가 오면 저런데 뭐 유리라든가 문 종류들이 다 맞춰질 거예요. 맞춰져서 아마 완벽하게 차단될 겁니다. 아, 마당 타일도 남았는데 공사가 다 끝나야 하겠죠. 마당 타일 지금 해놓으면 막 밟고 다녀가지고 여기가 끝나고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3월 13일 현장은 이런 모습이고요. 내일 아마 라방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저희 그 소통방에 어제 그저께 베트남 들어온 사위분이 한 분 계신데 컴퓨터를 만지는 능력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지난번에 컴퓨터 수리했던 거 그 받침대 가져와서 다 원상복귀 새 걸로 다 해주셨고요. 뭐 스피커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태도 후추민에서 하다가 오늘 동태찌개 끓여 먹었어요. 4개월 만에 동태찌개. 아, 엄청 맛있었습니다. 내일 또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아마 저보고 자꾸 라방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라방을 한번 배워서 뭐 설정을 다 해주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놨다가 자주 라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이런 진행으로 뭐 큰 게 여러 공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막바지라서 일부 공사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출근하지도 않고 뭐 이틀씩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예요. 뭐 얼른 마무리되고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